예, 지금부터 2024년 가을학기 컴퓨터 네트워킹 5주차 강의를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5주차의 그 강의 주제는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 세 번째 계층인 그 IP 계층, 즉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컴퓨터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토콜 중의 하나인 IP 프로토콜은 예, 좀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좀 강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레이어를 보도록 합시다. 예. 우리가 여기서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는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장비를 네트워크 장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장비. 예, 네트워크 장비. 그 네트워크 장비는 이제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장비가 라우터인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라우터들의 프로토콜 구조는, 저는 피지컬 레이어가 올라가고, 가장 밑에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처리, 프레임 처리는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링크 레이어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가장 위에 네트워크 레이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패킷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네트워크 장비의 역할이고요. 참고로 이 네트워크 레이어는 호스트에도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능이 아주 그 작은 부분만 이루어져 있죠. 이 호스트에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는 여기서 이제 뭐 목적지의 IP 주소를 갖다 붙인다든지 헤더에 예,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호스트들은 네트워크 레이어 위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도 올라가고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올라갑니다. 예. 이 받는 쪽 호스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알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레이어는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거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 주인은 이 위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이 호스트. 얘가 주인입니다. 주인. 이 호스트가 주인입니다. 이게 주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호스트에도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 호스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본격적으로는 이
라우트에 있는 거죠. 이 라우트에. 라우트에. 라우트에 있어서 그 라우터가 헤더를 지나가는 이제 전달해줘야 되는 헤더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서 패싱하는 예 모든 데이터그램을 헤더를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호스트 입장에서는요, 보내는 입장의 호스트에서는 그 세그먼트들, 세그먼트란 것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내려오는 트랜스포터가 만들어준 이 세그먼트인데, 이 세그먼트들을 데이터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은요, 어플리케이션이 이 데이터를 예, 트랜스포트에게 좀 보내달라라고 내려보내는 과정이 그러면 트랜스포트가 여기에 헤더를 붙입니다. TCP로 보내면은 TCP 헤더를 붙이고요. UDP로 보내면은 UDP 헤더를 붙입니다. 그것은 어플리케이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붙은 여기까지, 헤더가 붙은 여기까지를 TCP 헤더가 붙었으면은 TCP 세그먼트라고 부르고요. UDP 헤더가 붙어 있으면은 UDP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세그먼트들은 여기에 네트워크 레이어로 내려보내시죠. 예, 이렇게 내려보내집니다. 내려보내시죠. 그러면은 네트워크 레이어가 여기에서 IP 헤더를 붙여서 데이터그램으로 만듭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내는 쪽에서는 세그먼트를 이런 데이터그램으로, 예, 인캡슐레이션 해준다 그럽니다. 왜 여기 껍질을 한 겹을, 요만큼의 껍질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IP 헤더란 걸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캡슐레이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캡슐레이션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리시빙 사이드 얘는 그 데이터그램을 받아가 처리해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데이터그램을 처리해서 세그먼트를 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올려주게 되는 거죠.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올려줍니다. 그때 이제 인캡슐레이션과 반대인 디캡슐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예, 이 받는 측에서는요. IP 헤더를 벗기는 과정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 참고할 것은 트랜스포트 세그먼트가 요 트랜스포트 세그먼트만큼 트랜스포트 세그먼트가 요거는 네트워크를 가로질러서 세그먼트는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와서 트랜스포트까지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예, 리시빙 호스트까지 전달됩니다. 물론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는
이 트랜스포트 해당 부분, 이 부분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네, 또 장비들은 이 부분만 보는 거죠. 한겹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 장비, 이 네트워크 장비 라우터는 아까 설명했죠. 이렇게 피지컬 계층, 링크 계층 위에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프로토콜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계층은 모든 이 네트워크 장비에 있는 네트워크 계층은 이 패킷이 지나갈 때마다 이 패킷이 지나갈 때마다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주는 과정이 라우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우팅. 그래서 그 길을 찾아주는 방법을 알고리즘으로 정의해 놓은 게 라우팅 알고리즘입니다. 이 라우팅 알고리즘 덕분에 원래 출발하는 지점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거쳐서 여기로 간다고 하면은 호스트 여기로 간다고 하면은 이까지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쳐갈 건지 이 경로를 결정해 주는 거죠.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게 라우팅 알고리즘이 해주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포워딩인데, 포워딩이라는 말은 라우팅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아서 로컬로 모든 라우터에게 만들어준 이 로컬 포워딩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포워딩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에 이제 헤더를 여기서는 뒤에 그려놨는데요. 패킷이 헤더에 목적지 주소, 이놈의 주소, 목적지 주소를 달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라우트에서는 패킷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 헤더에 있는 목적지 주소를 읽어서 이 포워딩 테이블에 물어봅니다. 이 포워딩 테이블에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다가 대고. 그러면 만약에 원래는 이게 32비트인데 간단하게 4비트로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헤더의 목적지 주소가 0111이다. 그러면은 이 라우팅 테이블에 0111을 찾아보고 그 아웃고잉 링크가 몇 번으로 나가라. 만약에 이게 여기서 2번 링크 쪽이다. 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패킷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게 그게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포워딩. 네. 라우팅과 포워딩은 좀 다르죠. 라우팅은 전체적인 경로를 찾는 거고 경로를 찾으면은 로컬 입장에서는 로컬 포워딩이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거기 따라서 포워딩을 하는 거죠. 포워딩. 거기에 따라서 포워딩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와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서비스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서비스와 트랜스포트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가정집을 생각해 봅시다. 집이 있다고 보면은 이게 외부와 연결하는 것은 이 대문이죠, 대문. 대문이고, 이 대문에 뭐가 매핑이 되느냐 하면은 주소가 매핑이 됩니다. 주소.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는 우편물은 이 주소로 오는 거죠. 주소로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호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호스트고요. 예, 이게 호스트입니다. 호스트고 이 주소는 대문 주소는 주소를 처리하는 곳은 네트워크 레이어입니다. IP 주소를 처리하는 곳은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집 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 집 대문까지 여기 있는 이 대문까지 이까지 패킷을 잘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우리 집 대문에서부터 다른 사람 집 대문까지 그거를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 반면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가 얘기인데요. 트랜스포트 레이어 커넥션 서비스라는 것은 일단 집에 들어오는 것도 집에 일단 우편물이 뭐 동생한테 온 건지 나한테 온 건지 아니면은 부모 중에서 뭐 어머니한테 온 건지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뭐 세금 내라고 온 건지 말이죠. 그래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해서 여기에 어플리케이션에 이까지 서비스를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두 호스트까지 호스트란 것은 주소가 나타난다 그랬죠. 두 개의 호스트까지의 서비스고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프로세스 요 하나하나가 컴퓨터에서는 요게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요게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여기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의 그 서비스를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요.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레이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죠. 이렇게 이 네트워크 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서비스 되는 겁니다. 자, 이 서비스는 대문에서 대문까지의 서비스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라우터는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전달은 시켜주지만은 분실되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이건 초당 몇 개의 패켓을 무조건 보내줘야 된다라고 그런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개런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스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오더, 패켓을 먼저 보낸 놈이 먼저 도착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타이밍, 즉시에 도착하는 것을 보장을 못 한다는 겁니다. 노 줘다. 예, 노.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그 네트워크 지금 혼잡해 가지고 패킷들이 전달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뭐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자동차 같은 도로가 막히면은 어디서 막히니까 당신 좀 보내지 마시오 이런 피드백을 주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요. 예. 오직 성심성의껏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를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를 설계했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가 전화 서비스, 서킷 방식이죠. 서킷 교환 방식의 서비스를 이기고 이것으로 수렴된 겁니다. IP 서비스로 수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는 IP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예. 이 간단하게 하는 기능 때문에 전화망이 사라지게 되었죠. 예. 예, 그 IP 서비스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 커넥션 서비스와 커넥션 오리엔티드라고 하는데, 커넥션 서비스와 커넥션 리스 서비스를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의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는요,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는 커넥션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버츄얼 서킷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버츄얼 서킷 네트워크. 이거는 뭐냐면은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이지만은 버츄얼 가상적으로 서킷 네트워크처럼 동작하게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버츄얼 서킷 네트워크. 그거는 커넥션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은 이 커넥션 리스 서비스라고 보면은 맞고요. 이들의 특징은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대문에서 이쪽 대문까지 중간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서비스 되는 거. 그렇지만 이게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그램 커넥션리스트나 버츄얼 서킷이나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네트워크화에서 구현해놓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선택을 못합니다. 거기 위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는 TCP와 UDP 두 개가 있는데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서비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간의 서비스죠. 이것은 두 개가 있는데 TCP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고 UDP는 커넥션 리스 서비스입니다. 이둘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의 서비스죠. 이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TCP,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UDP, 커넥션 리스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화 같은 음성은 커넥션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그웹 문서 같은 그런 HTTP 같은 곳에서는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 모두 이게 트랜스포트 레이어, 즉 호스트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이터그램 방식의 커넥션 리스 서비스나 이 버추얼 서킷 서비스는 네트워크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유저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이쪽 TCP, UDP, 이 커넥션이나 커넥션 오리엔 리스 서비스는 엣지 라우터, 엣지 호스트죠. 엣지 호스트에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버추얼 서킷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지금 잘 이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이 그 아주 성능 좋은 그 라우터, 시스코에서 만든 라우터에 이 개념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10주차 정도 되면은 이걸 그 MPLS 라우터라 그래서 그 고성능 라우터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 이 개념이 그냥 그대로 거기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버추얼 서킷 네트워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추얼 서킷요. 버추얼 서킷. 이거는 이제 패킷 네트워크이지만은 가상의 서킷처럼 동작한다고 해서 버추얼 서킷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소스에서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패스가 마치 전화의 그 서킷처럼 전용선처럼 그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퍼포먼스 성능이 좋아지겠죠. 서비스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 버추얼 서킷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데이터그램인가요? 먼저 이 패스가 있어야 됩니다.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패스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전화기가 그렇잖아요. 전화기가. 전화기가 우리가 다이얼을 돌리면은 먼저 상대방까지 길을 엽니다. 그게 콜 셋업이라 그러는데 이 버추얼 서킷도 상대방과 소스 사이에 목적지와 그 출발지 사이에 뭔가 패스를 여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고 다 보낸 후에
그 길을 폐쇄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그냥 길을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테어다운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없애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길이 이 콜스톱으로 패스가 만들어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패켓을 보내는데 그 패켓은 이 버철스키 네트워크에서는 헤더에 뭐를 달고 가느냐 하면은 이제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패스의 넘버, 이거 우리가 버철스키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길의 넘버를 달고 갑니다. 목적지 주소가 아니고요. 그 우리가 이 시내 버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버스 예를 들어서 뭐 470번이다. 그러면 이 버스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죠.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간다는 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버스에는 470번이라는 이 버스 길의 번호를 적어서 갑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버철서킷 네트워크도 이 버철서킷 넘버, 버스로 치면 470번이라는 이 번호, 이 번호가 적어서 갑니다. 이게 설령 목적지가 IP 데이터그램 서비스에서는 이게 만약에 뭐, 평창동 간다. 그러면 목적지가 평창동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평창동 이렇게 목적지를 적겠죠. 이렇게 적겠죠. 그러니까 이 버추얼 서킷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 데이터그램에서 서비스에서 하는 방식이고, 버추얼 서킷 방식에서는 이 길을 뚫어놓고 그 길의 번호를 적어서 패켓에 붙여가지고 보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서킷 방식에서는 출발지에서 데스티네이션 패스까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길이 만들어지면은요, 이게 중간에 이게 이제 역곡, 소스가 역곡이라고 합시다. 역곡이고, 역곡. 역곡이고, 이렇게 이제 평창도까지 이제 가는데, 자, 이제 길을 하나, 패스를 하나 열었다고 합시다. 그 패스 열었는데, 이 패스 넘버가, 버철서킷 넘버가 470번으로 길을 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 패킷을 처리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라우터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첫 번째 라우터가 이게 신도림을 거쳐간다고 합시다. 신도림에 있는 라우터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이 신도림은 이게 뭐 인터넷이 이렇게 여러 군데 연결되어 있겠죠. 이게 1번 포트, 2번 포트, 3번 포트, 4번 포트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패스가 만들어지면은요, 신도림에서 어떤 테이블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란 것은 만약에 470번을 달고 버스가 들어오면은 이거는 4번 포트로 내보내라 하는 그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이 정보가, 엔트리 정보가 버스 노선은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있지만은 이 인터넷에서는 이게
470번이라는 길이 셋업됐다가 티어다운되고 계속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그 페이스가 만들어진 동안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트. 예,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부처 석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버추얼 서킷을 만들려면은 자 이제 길을 하나 패스를 하나 여는데 470번이라는 길을 역곡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뭐 신도림 뭐 어디 거치고 거치고 해 가지고 평창도까지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자 이게 그러면은 패스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패스가 있어야 될 거고. 패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추얼 서킷이 있어야 되고, 이 번호가 470번이다라는 넘버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포딩 테이블의 엔트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뭐냐면 아까 여기 이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각각 여기에 중간중간마다 470번이 들어오면은 4번 포트로 내보내라. 여기 뭐 470번이 들어오면은 2번 포트로 내보내라. 라는 이 엔트리들.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서킷이라고 하면요. 하나의 버추얼 서킷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예, 패스, 그 다음에 버추얼 서킷 넘버, 그 다음에 포딩 테이블의 이 엔트리 값들 이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서킷이 만들어지고 패킷이 이제 버추얼 서킷을 따라서 이제 이게 전달될 때. 그 각각 패킷들은 버추얼 서킷 넘버를 붙이고 가게 됩니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개념이 이제 인터넷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 버스하고 예를 들면 달라지는 게이 버추얼 서킷 넘버가요. 링크마다 여기 하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링크고, 패스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링크인데, 링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링크인데, 각 링크마다 버추얼 서킷 넘버가 달라집니다. 이게, 여기서는 470번인데, 동일한 패스에서 여기서는 이게 뭐 505번으로 표시가 될수 있고요. 동일한데 여기서는 뭐 190번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버스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예. 예, 어떻게 버스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버추얼 서킷 포딩 테이블, 엔트리를 갖고 있는 포딩 테이블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데 중간에 A라우트를 거쳐가고, 신도림을 거쳐가고, B라우트, 여의도를 거쳐간다고 합시다. 여의도를 거쳐간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여기서는 버추얼 서킷 넘버가 12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22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32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라우터 A 입장에서 봤을 때, 자, 1번 포트로 들어왔죠. 1번 포트로 버추얼 서킷 넘버 12번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12번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에서는, 이건 아웃고잉
3번으로 내보내라. 요 3번이죠. 이쪽으로 내보내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Outgoing virtual circuit을 22번으로 바꿔버립니다. virtual circuit 넘버를. 그래서 내보냅니다. 요거를. 버스의 그 앞에 시그널, 그 목적지를 나타내는 시그널을 12번에 붙어있던 것을 22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B라우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B라우터 입장에서는 3번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22번, 버츄얼 서킷 넘버 22번을 달고 들어오는 패킷은 2번 인터페이스로 내보내는데 버츄얼 서킷 넘버 32번으로 바꿔서 달고 내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버추얼 서킷에서 이 지금 빨리 이렇게 1번 이니셔레이트 콜을 하고 2번 인커밍 콜을 요청이 되고 3번 accept 콜이 일어나고 4번 콜 커넥트 되면서 이제 셋업이 끝나는 것, 패스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까처럼 뭐 470번이 하나가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각각 이 스테이트 여기에 포워딩 테이블 리스테이트로서 유지되면서 유지가 되어야 될 거고요. 데이터가 다 전송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 버추얼 서킷을 테어다운 시켜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그 과거의 네트워크 ATM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고, 프레임 릴레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었고, 초창기 인터넷인 X2.5 프로토콜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 방식을, 버추얼 서킷 방식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시그널 프로토콜이 작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인터넷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버추얼 서킷 이 방식 기술을 빌려와가지고 응용해서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이라는 이 고성능 라우터를 만드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그램 네트워크 봅시다. 이제 사실 이 인터넷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방식이죠. 네트워크 레이어 입장에서는 콜 셋업이 없습니다. 없어요. 라우터 입장에서도 스테이트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스테이트가. 커넥션에 대한 스테이트가 없습니다. 버추얼 서킷 방식과 완전히 다르죠. 예. 그리고 패킷들은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에서는 패킷들은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어드레스 IP 주소를 사용해서 포워드 됩니다. 아까처럼 뭐 신도림에서 470번을 보고 뭐몇번 포트로 내보내라 이런 게 아니고요. 평창 동가니까 어느 포트로 나가야 됩니까? 평창 동가니까 어느 포트로 나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신도림이나 여의도에서 이 라우팅 테이블을 룩업 한다 그러는데 물어보고 아웃포트를 결정해서 그쪽으로 포워딩 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 네트워크에서는
자, 이 정문에서 출발한 이 데이터그램들이요. 이 중간에 신도림을 거치고 뭐 여의도를 거치고 어디 뭐 종로를 거치고 해서 결국 평창도까지 가는데 여기에 헤더에 뭐를 달고 들어오느냐 하니까 평창동이라는 그 정보를 달고 여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기서 포딩 테이블에 룩업하고 이쪽 포트를 정해서 이쪽으로 나가고 또 여기 룩업하고 이쪽 전해주는 포트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그램이 포딩되는 포딩 테이블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버츄얼 서킷에서 이거는 어떤 스테이트가 아니라 그랬죠? 이 포딩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평창동에 가려면은 어느 쪽으로 내보내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것은 라우팅 알고리즘이 로컬이라는 것은 그 신도림에 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 있고 종로에 있는 그 포딩 테이블을 각각 지역에 있는 그 포딩 테이블을 라우팅 알고리즘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면은 어느 포트로 내보내라 이게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세상에는 IP 주소가 4 빌리언 밀리언 빌리언 밀리언의 1000배죠. 400만의 1000배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그렇게 정하려면 이 라우팅 테이블이 어마무시한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로 그렇게 라우팅 주소를 관리하지 않고요. 어그리게이트 테이블로 관리를 합니다. 엔트리들을. 라우팅 테이블, 어그리게이트로 관리를 합니다. 보통 데이터그램 포워딩 테이블은요, 레인지로 표현합니다. 레인지로. 하나하나 개별 주소로 표시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자, 앞부분이 이걸로 시작하는 주소 중에서 0번부터 111까지는 그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패킷은 아웃포트링크 0번으로 보내라. 그 다음에 여기서 11로 끝나는 것에서 00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1번으로 보내라. 또는 뭐더 세밀하게 여기서 01로 끝나고 11까지 가는 0번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번으로 내보내라. 여기저기도 안 속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디폴트라 그래서 3번으로 무조건 내보내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포워딩 테이블 사이즈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longest prefix matching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속하는 것은 여기 속하는 것은 10 여기 속하는 것은 뭐 하여튼 여기 어디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 어디? 그렇지만은 더 여기서는 더 세밀하게 정해놨죠. 더 세밀하게요. 그렇게 또 이게 이제 롱지스도 프리픽스 매칭이라는 게더 세밀하게 정해지는 쪽을 따르면 됩니다. 요건 2번. 2번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예.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세요. 10, 10으로 같이 끝나는데, 110, 101001, 요거는 막, 만약에 목적지 주소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도 속하죠, 여기. 요 안에도 속하죠. 10. 어떤 데는 속하는 데 없네요. 아, 그러면 당연히 요것은 0번 포트로 내보내야 되겠죠. 여기 0번이니까. 근데 여기 11000뭐 이렇게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요거는 어디로 내보내야 되느냐.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11000이 있고 11 뒤에 뭐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지를 달고 들어오는 것은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면은 longest prefix matching. 그러니까 prefix가 길면 길수록 여기서는 prefix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프리픽스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당연히 이 프리픽스가 길죠. 그러니까 이 목적지는 이쪽 포트로 내보내게 됩니다. 2번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니까 이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칭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라우트 내부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라우트 내부의 그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은요. 라우팅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게 로컬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프로토콜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배울 RIP, OSPF, BGP 이런 프로토콜들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들어오는 패킷을 아웃고잉 링크로 이렇게 포워딩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우터의 그 부분을요,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쪽을 우리가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이쪽을, 아래쪽을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플레인. 이게 주로 하드웨어로 이루어집니다. 왜 속도 때문에? 속도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금 스위치를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 라우터가요, 이쪽 길로 들어와서 이 모습입니다. 이두 개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길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 이게 이런 경우 같으면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아, 이게 저기서 여섯 개가 아니고요. 이게 12개. 12개. 왜 그러냐니까 이게 양방향이니까요.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가 나가기도 하니까. 이렇게 12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우팅 프로세스가 그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면은요. 이것을 모든 그 입력에다가 이게 다 줍니다. 아, 여섯 개가 맞네요. 여기 여섯 개, 여기 여섯 개, 여기 여섯 개. 이런 모양인 경우에. 그러니까, 각각에 다 줍니다. 입력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라우팅 프로세스가 포워딩 테이블을 계산해서요. 그걸 인풋 포트에 이게 밀어넣어 줍니다. 인풋 포트에. 그래서 요 그림 요 하나하나를 좀 여기 다시 그려놓은 게요 그림입니다. 라인 터미네이션,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은요, 피지컬 처리를 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리계층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 처리를 여기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를 여기서 해줍니다. 그 하나의 포트를 한번 봅시다. 먼저 신호가 들어오면은 라인 터미네이션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 처리를 비트 레벨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이 해당 링크에 맞게 이더리움이면은 이더넷이면은 이더넷 뭐 토큰링이면은 토큰링 그 맞게 처리를 해줍니다. 프레임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링크 레이어 처리가 끝나면은 네트워크 레이어를 올렸어요. 라우터는 세 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피지컬, 링크, 네트워크. 링크, 피지컬, 네트워크. 그래서 네트워크 레이어를 올려줘서 여기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스위칭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들어온 것은 각각 이게 하나가 이게 인풋인데요. 그 인풋에 그 포워딩 테이블이 있습니다. 또 여기 또 인풋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라인 터미네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링크가 있고 거치고 거쳐서 여기에 또 포워딩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포트에 동일한 포워딩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스위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스위칭.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처리를 해버리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인풋 포트에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어디로 나갈지를. 그래서 그 원래 그렇게 하는 목적이 이 라인 스피드 여기에 포트로 들어오는 패킷 여기에서 포트로 패킷이 들어오는 속도에 맞게 처리를 해주려니까 이 아예 그이 포워딩 테이블을 그 각각 인풋 포트에다가 모든 인풋 포트에다가
분산해서 그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포딩 테이블로서 여기서 처리를 해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스위칭 버블이 있어가지고 이걸 타고 뭐 이쪽으로 가든지 뭐 이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갈 건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게 막 들어온다. 100개씩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은 큐잉이 일어나겠죠. 이 큐잉이. 여기서 인풋에서 여기서 기다려 줘야 됩니다. 큐잉이 일어납니다. 예. 네, 여기서는 그 스위칭 퍼블릭 이야기인데요. 인풋 포트에서 이제 이 출력 방향이 출력이 여러 개 있을 때이 인풋 쪽에서 이제 출력 방향이 결정되면은 이걸 이렇게도 보낼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쪽 출력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쪽 출력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다른 또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도 보낼 수가 있고 뭐 이렇게도 보낼 수가 있고 이렇게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해 주느냐 하는 게, 그 스위칭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가 빨라야 되는데, 그것을 능력을 우리가 스위칭 레이트라고 합니다. 총 합해서 입력에 들어오는 초당 몇 개의 패킷이 돌았을 때, 초당 몇 개의 패킷으로 나가게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스위칭 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n 인풋이면은요, 스위칭 레이트는 n 곱하기 하나하나의 라인 레이트가 제일 바람직하겠죠. 이 스위칭 퍼블릭을 구현하는 방법은 메모리형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읽고 여기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또 여기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이런 식으로 메모리형으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버스형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여기서부터 먼저 이 버스에 태우면은 얘가 읽어가고 뭐 여기서 버스에 태우면은 얘가 읽어가고 이런 식으로 버스형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요. 처음 나올 때그 크로스바형으로 여기서 여기에 보내고 싶으면은 요 커넥션을 ON 시켜버리고 여기서 여기에 보내고 싶으면은 요 커넥션을 ON 시켜버리고 하는 요런 그 옛날에 교환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여기서 소프트웨어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은 이용하고요. 이것도 잘은 이용하고 보통 이거를 많이 이용합니다. 메모리형. 예. 예, 스위칭 패브릭을 통해서 결국은 인풋 쪽에서요, 여러 개의 인풋 쪽에서 뭐 이렇게 동일한 아웃풋으로 막 몰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몰려올 수도 있겠죠. 아웃풋으로. 그러면 아웃풋 쪽에도 역시 그 버퍼링이 일어납니다. 왜? 이쪽으로 처리해서 빠져나가는 속도는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외부 나가는 그 트랜스미션 레이트보다 더 빨리 이 스위칭 패브릭이 막 패킷을 막 이쪽으로 내 보내면은요 여기서 버퍼에서 큐잉이 일어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케줄링 한다 그러는 게 이제 어떤 그 곳은 스케줄링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하지 않습니다만은. 스케줄링 할 수도 있는데, 그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패킷 되는 거는 큐 기다려. 너 기다리고 있네? 너 중요한 건데? 너부터 먼저 빼줄게.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빼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라우트가 우리가 뭐 많이 이용되죠. 홈네트워크에서 우리가 LTE 할 때 그 라우트 이용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엣지 라우터 집에서도 이용되죠. 홈네트워크에서도 라우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 글로벌 ISP에서도 라우터 이용하고 리저널 ISP 라우터 중심 정비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교 같은 곳에서도 그 내부망에서 라우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라우터는 그 인터넷의 핵심 네트워크 장비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내부를 이제 그 라우터를 통해서 내부망을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진짜 구글 그 데이터 센터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게 서버 랙이요. 이게 뭐 번호가 뭐 하여튼 뭐 어디 뭐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그런 데다가 이게 막 이 서버를 막 갖다 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그 서버를 갖다 놓고요.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보관하니까요. 그 데이터가 다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기 자 구글 요청이 들어오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이렇게 많은 그 서버를 적당한 그 위치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 로드 밸런서를 해서 이 로드 밸런서가 이제 적당히 서버 위치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저장할 위치를 예의해서 적당한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 서버에다가 저장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서비스해 주게 되겠죠.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연결 인터넷과 그 내부 데이터 센터를 처음에 이제 보드 라우터가 연결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로드 밸런스가 있어 가지고 이게 적당하게 분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서버들의 그다음에 액세스 라우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그 망도 이제 그 아마 구글이면 구글에서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중요하니까요. 로드 밸런스란 것은 이걸 우리가 소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라우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약간 로드 밸런스는 라우터는 라우터지만은 그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서 그 저장 위치를 정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로드 밸런스에서는 그 외부 클라이언트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데이터 센터에 그 워크로드 어디다가 저장하고 할 건지 그거를 방향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 고객들이 찾는 정보를 결과를 또 저장된 것을 익스터널 외부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그 저기 저 알려주는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그 자기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데이터 센터에 어디에, 내부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 로드 밸런서가
자기가 그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걸 정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 스토리지거든요. 이게 스토리지, 메모리 공간. 이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잘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로드 밸런스 역할이 중요하겠죠. 예. 예, 네덜란드에 있는 그 글로벌 구글 데이터 센터 모습입니다. 예. 이게 아까 그림처럼 서버들, 랩 서버들이 그 우리 그 피자집에 가면은 피자 판 사놓듯이 그렇게 쌓여져 있고, 예, 그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가, 로드 밸런스가 그 위치를, 전화할 위치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거 보이죠? 풍력 발전소. 지금 저기 저 구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에서는 알리백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안 하면은 이거 안 만들어 줍니다. 이거 데이터 센터 이거 저기 안 만들어 줍니다. 예. 예, 이거는 그냥 학생들이 야, 이 라우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내가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라우터도 이렇게 이 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이게 컴퓨터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이게 그 렉에다가 탁탁 마운트 시킨다 그러는데 아까 그 데이터 센터에 그 서버 마운트 시키듯이 그렇게 마운트 시킵니다. 그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장비를 설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라우터는 그 포트, 아까 저기 인풋 아웃풋 이야기했지만은 그 포트를 처리하는 게 이렇게 4포트짜리가 있고요. 4개 인풋 처리하는 게 있고, 8포트 처리가 하고 하나에 8개 포트 처리하는 게 있고, 이런 걸 8개 포트 처리하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시스코 4000이라는 라우터 하드웨어 스펙을 보면은요, 2기가비트 스루풋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까 그 스위칭 레이트, 스위칭 퍼블릭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입니다. 양. 이게 패킷 단위로 안 나타내고요, 스루풋은 비트, 패킷에 처리할 수 있는 스위칭 레이트 패킷에다가 그 패킷 하나의 비트 크기를 곱한 게 그게 드롭풋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2000년도에만 하더라도 이 그 시스코 이 라우터를 만드는 시스코가 아주 그 저기 저 그 브랜드 가치가 엄청나게 좋았죠. 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보면은 예, 이게 시스코는 이제 이게 라우터 장비 만드는 데는 얼굴도 못 내밉니다. 얼굴도 못 내밀고 아까 그 콘텐츠 프로바이더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은 약간 예외적이고요. 페이스북 이런 쪽이 이제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그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빅5라고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빅파이브로. 즉 빅파이브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기업. 그 다음에 네트워크 엣지, 이렇게 저기 엣지라고 보면은 뭐, 그 우리 가톨릭대학교에 있거나 홈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 인접해 있는 라우터거나 이런 라우터들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되겠습니다. 통신 사업자들은 이제 그 아주 그 좋은 걸 써야 되겠죠. 스루풋이 높은 걸 써야 되겠죠. 1테라비트 스루풋.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음에 우리 공부하게 될 라벨 스위치, 버추얼 서킷 비슷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예, 이런 그 좋은 성능과 10포트짜리 라인 카드 하나당 100기가비트 퍼센트 카드까지 처리할 수 있는 라인 카드를 갖는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라우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자, 우리가 그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공부할 때 데이터그램 포맷도 중요한 그 IP 프로토콜에 들어갑니다. 데이터그램 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어야지만이 라우터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인데요. 그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은 아까 이제 그 여기 하나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 포워딩 테이블이 중요하잖아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포워딩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그 라우팅 프로토콜이 여기서 돌아가야 됩니다. 패스를 잡아주기 위해서요. 그건 RIP, OSPF, BGP.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IP 프로토콜입니다. IP 프로토콜은 주소를 어떻게 할 건지,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데이터 포맷,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그러죠. 데이터 포맷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패킷을 어떻게 취급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이 IP 프로토콜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 중에는 ICMP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라우터에서 뭔가 네트워크 레이어 서비스에서 에러가 났을 경우에 레포트하는 수준. 아주 이거는 일부 기능만 합니다만은, 그래서 시그널링, 에러 났을 때 이걸 어떻게 뭔가 알려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이 ICMP 프로토콜이 처리를 합니다. 이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강력한 것은 이게 강력하거든요. 이게 강력하고요. 이게 강력한 이 포징 테이블이 중요하고요. 예, 이렇게 다 해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뭐 했고 뭐 하는지 슬라이드가 싹 지나가 버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포맷, IP 데이터그램 포맷. 자, 이제 이게 세그먼트 데이터, TCP나 UDP가 내려보내주는 거죠. 거기는 TCP 세그먼트일 수도 있고 UDP 세그먼트들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앞에 붙이는 이거를 정의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를 이만큼을 정의를 해줍니다.
EIP 포맷이 이거를 정리를 해줍니다. 데이터라는 포맷이요. 버전 넘버부터 볼까요? 버전 넘버는 이게 IP 버전 4냐, 6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랭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헤더입니다. 헤더의 길이를 바이트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서비스. 이 데이터의 서비스의 어떤 우선순위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선순위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랭스. 요거는 토탈 데이터그램 랭스를 이야기합니다. 랭스 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 여기까지 랭스.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세 가지인데 요건데 요거 요게 있습니다. 요게 아이덴티파이어 플래그 프래그먼트 옵셋이 있는데 요거는 왜 있느냐면은 초창기에는 그 링크들이 링크레이어에서 뭐 토큰 링도 있고요, 이더넷도 있고요, 그 다음에 FTDI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링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걸로 다 통일이 됐죠, 이더넷으로. 근데 옛날에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예, 프랭크 길이가 아주 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링크에서 오는 것들은 패킷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잘라줘야 돼서. 이런 FTDI 링크에서 오는 것들은 이게 패킷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 라우터가 패킷을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잘라주니까 요 세 가지 모두 요 16비트 아이덴티파이어 요거는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어디서 잘랐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정보가 여기 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야지만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잘려서 온 것들을 갖다 붙여줘야 되니까 요 정보를 보고 갖다 붙이는 겁니다. 원래 크기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IP 버전 4가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요게 그 IP 버전 6에서는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IP 패킷은 중간에 라우터를 이렇게 여러 개 지나서 결국은 목적지까지 이렇게 포워딩 되면서 가는데 이게 뭔가 라우팅 테이블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뭐 이렇게 돌아오고 뱅글뱅글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이 패킷은 인터넷에서 빨리 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time to leave 필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거 필드 값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20으로 세팅되어서 갑니다. 그러면 요 라우터를 하나를 지날 때마다 요 필드 값이 19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나면은 18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나면은 17이 되고 이게 TTL 값이 자꾸 1씩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뱅글뱅글 돌면은 계속 가다가 이게 0이 되겠죠. 0이 되면은 이 패킷은 그냥 폐기 처분시켜 버립니다. 아, 이게 지금 목적지를 못 찾아가는구나 생각하고는 폐기 처분시키는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time to rebuild를 뒀고요.
이 어플웨어 프로토콜은 이게 TCP인지 UDP인지 그거를 여기서 나타내 줍니다. 헤더 체크섬, 헤더 정보에 뭔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필드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원래 보내는 쪽의 이쪽의 IP 주소가 32비트로 들어가고요. 받는 쪽, 목적지, 이 목적지의 IP 주소가 여기에 32비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옵션 필드는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 링크가 과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링크가 이 프레임 길이를 이만큼 긴 것까지 허용해 줬어요. 이 링크에서는. 그래서 이게 갔는데, 문제는 여기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긴 거는 처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처럼 이긴 거를 이게 세 가지로 이게 데이터그램으로 잘랐죠.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른 거는요, 계속 자른 상태로 가가지고, 이게 이쪽, 일단 왔어. 여기가 목적지라면, 여기 왔어만이 조립이 다시 됩니다. 재조립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간 라우트에서는 조립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Different Link Type은 Different MTU, Maximum Transmission Unit라고 그랬어요. Transfer Size. 전달할 수 있는 최대 그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데이터그램은 그 네트워크에 맞게 이렇게 프래그먼트로 잘라줘야 됩니다. 이처럼 세 개로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잘라버리면은 재조립은 오직 목적지에서만 일어납니다. 목적지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그 IP 헤더에 있는 아까 그세 가지 필드가 이게 나중에 재조립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줍니다. 재조립할 수 있도록요.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지에 와서 재조립이 되는 것이죠. 또 이러네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원래 그 4,000 바이트짜리 데이터그램이 있고요. 이게 왔는데, MTU가 1500짜리 링크를 통과해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걸 잘라줘야 되잖아요. 이게, 랭스가 4000짜리가, 이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게, 세 개로 잘라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 둘, 세 개로 이렇게, 프래그먼트 된다 그러는데, 프래그먼트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 볼까요? identifier, flag, fragment offset 이게 어떻게 이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필드가 원래는 이게 랭스가 이게 4000이고요. 여기서 ID가 X였고 이게 16비트 아이덴티파이어 이거 있네요. 그 프레그먼트 옵셋이 0번이었고요. 옵셋도 0번이었습니다. 여기 4000바이트가 긴게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먼저 랭스 1500짜리 하나 만들고요. 1500짜리. 그러니까 원래 이게 헤더가 이게 몇 바이트냐면은 이게 20바이트거든요. 20바이트. 20바이트니까 이 부분은 이게 몇 바이트냐니까 이게 1480바이트입니다. 아, 저3800 20 빼면은 얼마인 거예요? 3980. 3880바이트입니다. 결국은 이 3980바이트를 여기에 나눠서 실어야 되지. 요거를요. 나눠서 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1500바이트짜리 랭스로 하면은 여기 또 헤드가 여기 20바이트니까 20 빼면은 여기에 실릴 수 있는 양은 하나에 실릴 수 있는 양은 1480바이트 여기 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1500바이트짜리니까 여기 또 20바이트 빼고 여기 실릴 수 있는 양이 1480바이트. 그 다음에 여기 실리는 거는 얼마 실리느냐면은 3980 빼기 1480 빼기 1480 이만큼 여기 실리.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 헤더 20바이트까지 포함하면은 여기 1040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20한 개. 1040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래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아, 첫 번째 플래그. 아, 내 뒤에 아직 있다. 여기도 내 뒤에 아직 있다. 요거는 0번은 이제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고. 옵셋은 원래 0이었다. 그 다음에 요1480이라는 크기가 먼저 있었다는 거를 옵셋으로 185로 나타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옵셋은 바이트를 8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셋이 370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이것을 다시 요세 가지를 보고 원래 이것으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에서요.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잘랐을 때 요거를 잘 헤더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 예, 지금, 예, 5주차를 통해서요, 이제 중요한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공부를 했습니다. 버추얼 서킷 개념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데이터그램 네트워크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라우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했고요. 라우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이어서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그 IP4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ICMP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고요. IP 버전 6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어떤 라우팅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라우팅도 중요하니까 그 방송에 이용되는 멀티캐스트 라우팅을 공부를 하면서 네트워크 레이어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네트워크 레이어.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작동하는 그 원리는 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5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